락커 김경호가 희귀병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서 열정을 뿜어냈습니다.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? 저 김경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18일 오후 김경호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연장에서 9.5집 얼라이브의 쇼케이스를 개최하며 가요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. 타이틀곡 제목은 곡목은 데려오고 싶다고요. 아주 대중적이고 아주 서정적인 멜로디니까 아주 쉽게 와닿을 수 있고 많이 좀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. 지난 2007년 다리와 골반 사이에 관절이 썩어가는 대퇴골 두무혈성 괴사증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해왔던 김경호. 큰 통증을 호소해왔던 김경호는 2008년 8월 수술을 받은 후 재기에 기반을 다졌는데요. 한 1, 2년 동안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 하고 고쳐보려고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.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는 지금 완전히 완치가 됐고요. 예전과 같이 공연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거니까 이번에는 뭐 이제 어디가 또 아파 보인다 이런 소리는 절대 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활동을 하겠습니다. 이날 쇼케이스 현장에는 오랜만에 팬들 앞에 선 김경호를 위해 서문탁, 홍경민, 최재훈 등 든든한 동료 가수들이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 응원을 정말 아끼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셨죠? 네. 이번 달에는 그냥 깔끔하게 김경호 씨 앨범만 하나 사고 다음 달에 제 거 하나. 트레이드마크인 긴 머리를 흔들며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인 김경호. 4옥탑을 넘나드는 고음을 뿜어낸 김경호는 땀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열창하며 팬들 앞에 파워풀한 무대를 펼쳐보였습니다. 완성하게 많이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이제는 아프다는 소리 이제 안 나오게끔 뭔가를 잘해서 여러분의 기를 받아 열심히 한번 다시 또 4,500만 국민 모두가 락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되든 안 되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해진 모습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김경호. 더 뜨거워진 무대, 더 열정적인 공연으로 팬들 앞에 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